네, 오늘은 또 대출이 뭐가 생겼더라고요.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, 뭐 청년 맞춤형 뭐 전세 뭐 월세 대출 뭐 이러면 이거 같아요.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 요건데 키포인트가 보증금의 90%까지 대출이 가능하고, 중요한 게 프리랜서는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한도는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. 이거를 저도 손님이 문의를 줘서 알아보게 됐어요. 참 무슨 대출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저도 은행에 통화를 두 군데 해봤는데,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관악구에서는 이거를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 이론으로는 쉬워요. 이론으로는 아주 좋습니다. 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냐고 하면, 일단 보증금의 90%까지 가능하지만 최대 한도가 7천만 원이에요. 이 말은 뭐냐면 내가 1억짜리 전세에 들어갈 거면 1억에 90만 원, 아니 1억에 90%인 9천만 원까지 대출이 아니고, 1억짜리 전세 가면 내 돈 3천 원 있어야 되고 7천만 원까지 최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은 내가 9천만 원짜리 전세를 간다. 그러면은 9981, 8,100만 원이 아니고 이것도 7천만 원까지밖에 안 나와요. 그러면 내가 8천만 원짜리를 간다. 그러면은 98에 72, 이것도 그러면 7,200이 아니고 7천까지입니다. 그러면은 내 돈 또 1천만 원 있어야겠죠? 그리고 내가 이제 7천만 원짜리 전세를 간다. 그러면은 97에 63, 6,300은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 700은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? 10%는.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액수 때문에 제가 좀 힘들다고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액수예요. 액수면 보통 요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이 수중에 내가 한 막 3천, 4천, 5천 있어서 이 대출을 받으실 분들 아마 많이 없을 걸로 예상이 돼요. 현실적으로 보증금 한 1,000, 뭐 500에서 1,000, 많으면 2,000 정도 가지신 분들이 알아보실 것 같은데, 아시겠지만 현재 지상층 원룸 기준으로는 요즘에 한 싸야 8,000, 방이 한 작다 4평 정도 된다 그러면 6,000도 있긴 있어요. 6,000, 보통 8,000에서 1억 이 선인데, 현재는 이제 그 이율이 굉장히 낮은 1.2% 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 대출이 생기면서 이 8,000에서 1억 2,000 요 사이에 전세가 아예 없어요. 지금 거의 뭐 나오면 나가고, 뭐 방이 좋든 나쁘든 그것만 따지지 않고 나오면 나가고 나오면 나가서, 아무래도 한도가 7,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. 액수 때문에. 일단 첫 번째는 그 이유고요.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두 군데 은행에 문의를 해봤어요. 그럼 한 은행은 다중주택은 된다, 한 은행은 다중주택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게 어디 은행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다른 지역은 다를 거예요. 근데 이제 관악구에서는 다가구 주택, 다세대 주택, 뭐 오피스텔, 다중주택 뭐 많지만 다중주택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다중주택이 거의 한 70% 80% 이상 그렇게 됩니다. 원룸 비율로 따지면 거의 90% 이상이 다중주택일 거예요 아마. 그렇기 때문에 다중주택이 안 된다 이 대출은, 그러면 볼 수 있는 방이 안 그래도 없는데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됩니다. 왜냐면 오피스텔은 될 거예요. 오피스텔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될 건데, 오피스텔은 전세로 나오진 않습니다. 나오긴 나와요. 근데 오피스텔은 내가 201호를 하나 사가지고 월세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대부분 임대를 놓기 때문에 전세는 진짜 한 100에 하나, 2개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, 그게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아마 신림 좀 깔끔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싸야 1억 할 거예요 아마. 정말 싸야 1억? 1억 1000, 뭐 1억 2000 막 이럴 거예요 오피스텔. 그리고 오래된 오피스텔도 있긴 있어요. 근데 또 그런 게 또 전세가 나올 확률은 또 굉장히 적어서, 매물 자체가 워낙 이거는 다중주택이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럼 다가구 주택도 있지 않냐 하지만, 다가구 주택은 최근에 지은 집들은 대부분 다중주택으로 많이 짓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투룸이 많아요. 투룸이면 이거 뭐 이거 7천으로 되겠어요? 7천으로는 안 되고, 반지하도 1억 이상 달라고 막 할 건데 1억
되려나? 한 20, 30년 된 집들은 한 1억 정도면 잘하면 구할 수 있겠지만, 대부분, 또 연식이 그만큼 오래된 다가구 주택은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, 대부분. 그럼 오래된, 연식이 오래됐다는 거는 그만큼 임대사업을 오래 했고, 융자도 없고, 전세 줄 필요도 없고, 다 월세로 주는 집들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전세가 또 잘 안 나와요, 그런 집들은.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지역이 달라서 우리 지역은 오피스텔 전세가 뭐 7천이다, 8천으로 할 수 있다,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, 그런 분들한테는. 근데 이 제가 일하는 이쪽 서울, 관악, 서울에서도 싼 편이 관악구에서도 이걸로 올 전세로는 조금 힘든 한도다, 한도가.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율은 2.8%라서 뭐 다른 뭐 버팀목이나 중소기업 대출은 워낙 이율이 싸니까 메리트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, 중소기업 대출을 할 수가 없는 무소득자, 프리랜서 분들도 이 대출은 가능하다고 하네요, 은행에 물어보니까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월세 낼 바에야 요 대출을 받는 게 더 낫지만, 그렇게 해서 방을 찾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 한도를 은행에서 상담해서 알 수도 있지만, 한도 이게 그 뭐 직장 소득이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개인 신용에 따라서 한도가 다 달라진대요. 그러니까 무조건 7천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, 내가 무슨 다른 대출이 있거나 뭐 신용 한도가 낮으면 7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뭐 5천이 나올 수도 있고, 4천이 나올 수도 있고, 6천이 나올 수도 있고, 뭐 7천이 다 나올 수도 있고. 그래서 나는 대출을 7천만 원까지 받을 걸 예상하고, 예를 들어서 8천짜리 계약서를 썼는데, 한도가 내 신용이 그만큼 안 닿아서 한도가 낮게 나오면, 이제 계약금은 어떻게 이제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그럼 미리 한도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, 그래서 이제 방을 알아보기 전에 저는 항상 은행을 먼저 이제 가서 한도를 확인해 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. 또 은행마다 또 다를 거예요. 근데 은행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, 이거는 은행에서 상담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,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어디야?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또 대출 페이지에 또 거기서 전세 페이지에 요 해당 상품인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클릭하면 자기 한도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. 그걸로 알아도 되고, 두 번째는 계약서를 적고 은행에 가져가면 되는데, 자, 그럼 계약서를 적고 보증금에 5% 이상의 계약금을 넣어야지 진행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8천짜리 전세 계약을 하면 최소 5%인 400만 원을 계약금을 넣고 은행에 심사를 해야 돼요. 근데 내가 7천만 원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넣는데 안 나오면 계약금 날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? 주인한테 만약에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은 반환한다를 넣어달라고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지만 이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. 주인이 그럴 거면 난 안 하니까 알아서 은행에서 알아와라. 왜? 다른 대출은 보통 7천 정도면 어지간해선 다 나오거든요. 근데 내가 소득이 안 잡혀있고 무소득자, 뭐 프리랜서면 그만큼이 안 나오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대출받고 알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오는데 귀찮다, 안 해주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제 경험상. 그렇기 때문에 요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조금 더 은행에서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서 안정적인 한도에서 알아보시는 게, 그 대출이 최소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거를 알고 방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 은행은 다중주택 된다, 어디 은행은 다중주택은 안 된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. 똑같은 은행은 아닌데, 은행은 다르긴 한데,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안 해봐서 다중주택이 될지 안 될지, 만약에 어떤 손님은 농협 가서 신청을 했는데 됐고, 어느 분은 기업으로 했는데 안 됐고, 어느 지점은 되고 어느 지점은 안 되고, 이거 아직 저도 틀이 새로 나온 거라서 안 잡혀있어서 이게 조금 난감하네요. 그리고 또 여기 뭐 인터넷에서 제가 보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서 뭐 부담이 적다고 하는데, 모든 대출 받으실 분들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. 뭐 없어도 되죠, 없어도 되지만, 만약에 여러분들 뭐 어떤 내가 전세를 들어가고 대출을 받을 거면,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A라는 집에 들어갈 때 융자가 없었어요. 그래서
은행에 상담했더니 대출 나온다 했어요. 근데 주인이 갑자기 내가 이사하기 전에 융자를 많이 받았어요. 그럼 은행에서 그거 보고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겠죠?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? 그럴 때 당연히 주인의 잘못이죠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주인의 잘못이니까 난 이 계약 안 하겠다. 뭐 계약금 돌려줘라. 뭐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겠죠? 근데 그런 특약이 없으면 주인이 배째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잘못으로, 그러니까 건물에 뭐 갑자기 융자를 받거나 건물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은 무효이다. 최소한 이거는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의 잘못은 배제하더라도.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내가 대출받고 들어오는 거는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. 왜 알아야? 은행에서 대출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임대인 통장으로 줘요. 그럼 임대인은 갑자기 은행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럼 이게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쓸데 동의 있어야 돼요. 내가 어디 은행에서 얼만큼 대출을 받을 거니까 대신에 주인이 따로 해줄 거는 없다. 그냥 은행에서 전화 오면 내가 뭐 확인 전화만 받아달라 이 정도는 해야지. 임대인 동의 없다고 임대인 몰래 진행했다가 나중에 혹시나 하는 불상사가 생겼을 때 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은행이 아니니까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내 통장으로 내가 받아서 주인한테 줄 거면 상관이 없지만 은행이 주인 통장으로 돈을 바로 쏴주는 그런 대출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. 실무에서 일을 한 바로서는.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하면 무소득자나 프리랜서 분들한테는 요 대출은 메리트가 있지만 현재 제가 일하는 이 관악구에서는 조금 힘들고 다중주택이 애매하기 때문에 좀 모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또 하니까. 그래서 다른 조금 이제 경기도나 지방에 조금 오피스텔이 좀 싼 게 있다. 뭐 다가구 주택이 뭐 이 가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. 전세로. 뭐 이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. 그리고 아니면은 뭐 반전세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천에 뭐 60에 월세를 많이 내고 있어요. 근데 그러신 분들은 그냥 반전세 개념으로 뭐 7천에 월세 뭐 30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는 활용하면은 프리랜서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프리랜서가 아니고 내가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 대출을 하는 것보다는 뭐 중소기업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버팀목 대출을 하는 게 한도도 더 높고 뭐 이율은 더 이거 2.8%보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무소득자나 프리랜서 분들 이게 혹해가지고 나 이거 무조건 해야지 해서 막 그냥 하다가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은행에서도 확답을 지금 못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한번 아까 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서 내가 환도를 확인을 해보던 아니면 부동산을 돌아다녀서 좀 그런 거 양해를 해줄 만한 집 주인을 만나서 만약에 그 집에 뭐 문제를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 반환하는 조건을 넣어주는 집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하지만 현재 7천으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1억까지 한도잖아요. 지금 8천에서 한 1억 2천 3천까지는 정말 매물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것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